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삼각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쉽고 좋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서 왜 내가 측면 삼각근이 이렇게 왜 정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이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가만히 있어 임마. 그래서 그렇죠. 경력이기 때문에 아저씨분들 같은 경우는 힘도 막 세고 막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정확하게만 운동하시면은 계속 늘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대 초반 이때부터 점점 그때부터 근력도 떨어지면서 그때 자체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러시면 막 굉장히 순해지잖아요. 오히려 막 뭐 어머니라든지 아니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막 구박하는 그러한 이제 뭐 장면도 많이 보시는데 예,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자, 삼각근이라는 것은 일단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둔근 그러니까 대근육이 아닙니다. 대근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흉근처럼 아니면 뭐 둔근처럼 이만큼 큰 근육이 있네라고 생각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으시다가 아야 하시거나 아니면은 무거운 무게를 잘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바로 삼각근이라는 얘기는 자, 세 개의 이제 안전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안전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대근육이 아닌 소근육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시작해서 전면, 측면, 그다음에 후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삼각근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은요 항상 앞으로 가려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걷지 뒤로 걷지도 않고요. 항상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전면사슬 더 짧게는 전면 삼각근에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시거나 뭐 20대 아니면 뭐 느리게나 3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실 때에 후면사슬인 등이나 뭐 척추기립근 뭐 둔근 대퇴 이두근 뭐 이런 것을 발달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시는 자극이라는 개념에서는 그것을 잡기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후면사슬에 대한 운동 개념도가 전혀 없어요. 누가? 바로 뇌가 없죠. 근데 이제 뇌가 점점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신경계도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근이라는 발달을 도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극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거니와 이제 후면사슬에 필요한 근력이나 아니면 근협응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삼각근에 돌아와서 삼각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어깨의 골격에 대한 이 모양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이걸 여기다 놓을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이게 위에서 본 장면이에요. 보면은 되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에 어깨예요. 어깨라고 상상을 하고 계시는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잠깐만요. 연결 안 됐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이게 보너스가 연결 안 됐네. 생각을 하실 텐데 잠깐만요. 지금 모니터가 더 듀얼 모니터 쓰려면 좀 세팅해야 되는데 여자친구 세팅 안 해놨네. 어딨냐? 여기구나.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어깨는 이렇게 30도로 나눠져 30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봤을 땐, 위에서 봤을 땐 거의 한 30도 정도의 굴곡이 좀 일어났어요. 이렇게 30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어깨를 필락을 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힘을 뺀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 골격은 30도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 레테너를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숄더 프레스를 했을 때 할 때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드는 것이 아닌 30도에 대한 이러한 이 굴곡을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각도를. 그래서 사이드 레턴을 30도로 지켜주시고 숄더프레스 30도의 각도에서 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렇게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어깨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근육의 이 삼각근의 발달을 좀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바로 전면 삼각근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측면 삼각근, 그 다음에 여기가 후면입니다. 그래서 전면, 측면, 후면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근데 지금 제가 전면과 후면을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고요. 측면을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을게요. 이 이유가 뭐냐면 전면과 후면은 이제 근육의 결이 근육의 결이 근섬유와 같이 근원섬유와 같은 결과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결이 옳기 때문에 뭐 대퇴사두근처럼 수축에 굉장히 수축을 잘하는 근육이에요. 이걸 방추형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강의를 또 할게요. 오늘은 그냥 살짝만 해드리기 위해서 방추형 근육이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측면 삼각근은 방사형이라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꼬여 있어요. 근육이랑 근섬유의 결이 좀 꼬여 있어요. 뭐 머리 꼬는 것처럼 꼬여 있어서 이 수축력은 좀 약해요. 수축력이 약하고 수축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대신 당기는 힘이 좋아요. 이런 것을 이제 방사형이라 그래요. 방충과 방사형 근육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시냐면 미는 것이 빠른 미는 것에 대한 이제 수축력이 센 근육들 뭐 흉근, 뭐 삼두근, 뭐 대퇴사두근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방사형 같은 경우에 주황색 근육들은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복직근이나 지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무게를 낼 수는 없으나 오랫동안 가고 또한 견딜 수 있는 것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렇게 좀 나눠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종아리 근육을 기르는 것이랑 여러분들 흉근을 기르는 것이랑 운동을 똑같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3세트 10개를 한다 그래서 종아리도 3세트 10개로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종아리는 극지근 운동이기 때문에 지근적인 운동. 그러니까 여러 횟수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게를 많이 치는 것보다는 횟수를 늘리는 거죠. 즉 측면 삼각근도 그러한 이제 형태로 운동 형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세 가지 근육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만 이제 발달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삼각근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들은 인터벌 중이야. 제 강아지 인터벌 중이에요. 세 근육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들은 말 그대로 전면 삼각근이에요. 전면 삼각근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운동을 해도 다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프레스를 예를 들게요. 밀리터리 프레스 밀 때 수축할 때는 한 1초 정도 걸릴 거예요. 어쨌든 2초, 1초, 2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각근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이 1초 미는 이 속도 아까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속도는요 방사형 근육인 측면 삼각근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속도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나는 측면 삼각근, 얘는 이제 전면 삼각근이에요. 근데 저는 다리 한쪽이 닫혔어요. 좀 느려요. 근데 얘는 멀쩡해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있는데 얘는 나 들어갈 쌩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못 들어가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럼 계속 닫히는 순간에 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입이 안 돼요. 밀터리 프레스를 하실 때에 측면 삼각근도 들어가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그리고 그 운동을 어떠한 테크니컬로 이제 조절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밀터리 프레스를 측면 삼각근에 개입하고 싶으시다면 수축 속도를 느리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문이 천천히 닫히게 되면 한쪽 팔이 닫힌 측면 삼각근인 저도 천천히 제 속도를 유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축력을 빨리 하는 이 밀리터리 프레스나 스탠딩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삼각근이 개입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느리게 올리고 느리게 내리게 되면 측면 삼각근까지 도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또 장단점이 있는데 느리게 하게 되면 또 주동근이라는 우리 전면 삼각근에 대한 근력 향상이라든지 혹은 순발력 향상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느리게 하는 스탠딩 프레스가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느리게 하는 밀리터리 프레스가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속도 개념에 따라서 발달하는 근육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지 모든 숄더 프레스를 느리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발달시킬 수 있는 전면 삼각근에 대한 발달이 좀 젖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전면 삼각근은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비하인드류의 이제 프레스를 하시는 경우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독하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후면 삼각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비하인드로 한다는 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이건 너무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축과 이완을 이해하셨다면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근육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즉 이완과 수축. 말이 이완과 수축이지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근육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 삼각근 여기 있고 후면 삼각근 여기 있어요. 어깨를 내 뒤통수 뒤로 했으면 전면 삼각근의 근육이 지금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후면 삼각근의 근육이 늘어난 걸까요? 다시 지금 팔의 상태 이 상태에서 어깨 즉 어깨를 뒤로 목 뒤로 했을 때에 전면 삼각근의 근육이 늘어났을까요? 후면 삼각근의 근육이 지금 늘어났을까요? 전면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하인드 넥프레스는 어느 부위를 더 집중하느냐? 전면 삼각근이에요. 근데 일단 비하인드 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전면 삼각근은 그냥 밀리터리 프레스 하는 것보다 후면 이제 비하인드 밀리터리 프레스 하는 게 훨씬 더 전면 삼각근에 대한 이제 성장을 도모해요. 훨씬 더 좋은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부상의 요지가 있다는 얘기죠. 어깨가 뒤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깨의 뼈가 뒤로 뭉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제 인대가 맞물리게 돼서 굉장히 이제 아야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극상근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가 더 굳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닳게 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어깨 자세 자세이자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비하인드 유류는 무조건 이제 배제를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바디빌더 선수들이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비하인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단 바디빌더 분들이든 뭐 프로 선수들이든 모든 운동선수들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경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전 납득이 되지만 일반인들분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해서 한 2년 3년 뭐 길게는 한 5년 정도 빚을 바라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50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운동을 하는지 무슨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면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고 다시 돌아와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측면은요 굉장히 수축력이 좀 느려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짧은 놈이에요. 그래서 측면 삼각근이 어디서 개입되냐면 자 여기가 지금 팔이 0도고 지금 여기서 180도면 60도에서 120도에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리면 측면 삼각근을 살짝 눌러보고 한 60도까지 올려보세요. 수축이 안 돼요. 근데 60도에서 120도 정도에는 수축이 이제 개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측면 삼각근 하실 때는 이제 여기서 들어 올리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여기서 시작해서 올리는 것이 더 나아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 가동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만 말 그대로 측면 삼각근 그러니까 사이드 배터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추천 안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의 각도는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각도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각도는 바로 이건데 이제 아놀드 형님께서 많이 하셨던 자세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 있으면 측면 삼각근이 개입하는 각도는 바로 여기고요.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한 60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120도 정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위치 포지셔닝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포지셔닝은 바로 여기랑 여기예요. 이건 이제 오른손 기준이죠. 이건 오른손 기준이죠. 오른손 기준.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한 30도 아니면 뭐 45도 정도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오른팔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지금 45도나 35도를 올린 상태에서 다시 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측면 삼각근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재활 운동을 하실 때에 하시는 운동이 바로 케이블을 가지고 하시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케이블로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유고요. 예, 더 발달을 시키시려면 팔을 피고 한 상태가 좋겠죠. 근데 중력을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덤벨을 들고 이 운동은 무의미해요. 예, 전혀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힘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지만, 아니면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 케이블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덤벨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이거 전혀 아니에요. 이건 거의 시계추 운동이죠. 중력은 아래로 당기는데. 그래서 이제 아너드 형님께서는 누워서 하셨어요.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누운 상태에서 많이 늦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벤치에서 누운 상태에서 덤벨을 들고는 가능한 운동이죠, 그렇죠? 가능한 운동이에요. 45도에서 치고 다시 돌아오고 45도 자기 이제 체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케이블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제 아노드님께서는 이렇게 누워서 많이 하셨고, 내가 봤을 때도 덤벨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안정근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측면삼각근등 같은 경우도 이제 측면삼각근만 이제 포커싱 하시려면은 이런 덤벨류나 이제 케이블류 같은 경우를 생각하셔서 이 각도에 좀 유의를 하시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축 속도를 좀 늦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후면삼각근이 문제인데, 후면삼각근의 운동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등운동 열심히 하신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견갑골 위에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걸 삼각근이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등 근육에 가까운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데드리프트를 하시거나 풀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벨로우를 하시는 경우에는 후면삼각근이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 후면삼각근에 많이 쓰이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론 후면삼각근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고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운동은 바로 시티드 이제 레이즈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걸 뭐라 그러냐, 빨리 채팅창 쓰세요. 네? 다 아시잖아요. 그 무슨 운동이야. 저는 이제 또 그림 하나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무슨 운동이야? 빨리 말해봐. 벤트오버. 그렇죠. 벤트오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벤트오버. 하시고, 아, 그리고 제가 또 그 측면삼각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일단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후면삼각근에 많이 자극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종류들을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 여기 있어요. 제가 좋은 이제 논문을 찾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자, 이제 이 논문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깨 운동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때 자주 보여주는 운동인데, 이제 근전도라 그래서 근육이 이제 뾱뾱이 붙여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자극도가 빠른 것, 수축력이 빠른 것을 고른 거죠. 그래서 높으면 높은 수치일수록 그 운동이 그 근육에 가장 전달력이 좋다, 자극력이 좋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요. 오빠 얼굴 내려놔. 엔테일 데트로이드는 말 그대로 전면 삼각근이고요. 여기는 이제 또 미럴 데트로이드는 이제 측면 삼각근이고, 우리가 볼 것은 이제 후면 삼각근이잖아요. 또 포스테리얼 데트로이드인데요. 보시면 말대로 시티드 미럴 레터널 레이즈라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제 여러분 하시는 그게 제일 좋고, 이제 45도 디그리 인클라인 로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등 근육에 기여를 해요. 등 근육이. 그래서 이 그러니까 45도 디그리 인클라인 로우 자체가 좋은 운동이 뭐냐면, 45도 디그리 이걸 기억하세요. 45도로 이제 로우를 돌리는 이러한 운동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여성분이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이 왜 자꾸 추천하느냐? 후면 삼각근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지만 측면 삼각근에서는 가장 많이 기여를 많이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뭐 각도를 조절해라, 수축력 속도를 조절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운동력 자체를 보면 45도 디그리 인클라인 로우가 가장 좋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로우기 때문에 등 운동에 가장 이제 기여를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깨 운동은 등 운동과 같이 해도 무방해요. 혹은 그냥 삼각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면과 측면은 어깨로 두시고 후면은 그냥 이제 등 운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깨 운동 할 때에 뭐 후면 삼각근에 도움되는 뭐 시티드 레테널 레이즈를 하는 게 아니고, 뭐 45도 인클라인 로우를 하는 게 아니고, 등 운동 할 때에 그때 이제 후면 삼각근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뭐 이제 벤트오버를 하시든지 아니면 45도 디그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깨 운동이랑 등 운동을 같이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3위부터는 굉장히 현격하게 수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후면사슬에 좀, 좀 많이 발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후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운동 빼고는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이 두 가지 빼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측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내려가고, 전면도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반면에 후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후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위이자, 예, 굳이 하시려면 이 두 가지 운동이 가장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45도 인클라인 로우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고, 좀 자세를 좀 더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로 좋은 운동이자 재활 운동에도 굉장히 이제 특화된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예, 굉장히 좀 추천해 드리는 운동이거든요. 일반인 측면만 해도 어깨가 넓어지는 거야. 측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측면 해봤자 진짜 좀 재봤자 0.3cm 정도는 늘 거예요. 측면으로. 측면 삼각근 어깨를 넓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펌핑이 된 상태면 되겠지. 근데 펌핑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순수 근육에 대한 이 근육 성장에 대한 이 크기를 봤을 때는 0.3cm도 안 될 거예요. 어깨를 넓힐 수 있는 운동은 어깨 운동이 아니에요. 아니, 등 운동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넓어진다는 개념의 수치가 아니고 넓어 보이는 수준의 이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게 등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깨를 넓히는데 어깨 운동을 한다. 운동에 대해서 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흉근처럼 빵빵하게 튀어나오고 뭐 엉덩이 근육처럼 빵빵하게 튀어나오는 놈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육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깨 운동으로 어깨 근육을 키운다. 운동했을 때만 커 보여요. 펌핑 효과가 있을 때. 하지만 집에 가면 다시 천천히 쭉 빠져 있을 거예요. 디그리 로우 자세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측면 삼각근을 생각을 하시면 천천히 올리시면 되거든요. 아, 이제 저기 나온 것 같아. 45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눕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눕잖아요. 이제 팔을 이렇게 내리시고, 이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나중에 있지. 저번에 말씀드렸네요. 광배근과 팔의 각도가 90도가 나와야 가장 광배가 많이 묶여요. 이 경우에는 90도가 안 되죠. 근데, 하지만 중력에 대한 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이제 그대로 이제 수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등 근육이 좋으나 측면 삼각근에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측면 삼각근이나 측면 삼각근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팔의 위치는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광배근과 팔의 근개 각도를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물론 중력은 수직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은 좀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각도가 이 정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각도를 버티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방사형 근육이 어디다? 바로 측면 삼각근이죠. 측면 삼각근을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면 삼각근을 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는 좀 더 당기는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지금 그냥 수직과 그러니까 중력과 수직이 될 수 있는 위 포지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든 아니면 이러한 자세든 이제 좀 타겟팅하는 근육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뭐 이쪽 운동을 제가 좀 추천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쪽 운동이 더 안정근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냥 팔을 힘만 빼도 이러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물리적으로. 근데 팔을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안정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이걸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덤벨이 있는 경우에.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저는 안정근의 도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재활 운동이나 밸런스 쪽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도 무방해요. 서로 이제 타겟팅하고 틀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흉추의 모양인데 흉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커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요놈의 움직임은 거의 무가 돼야 돼요. 무를 한자로 몰라. 한국어로 쓸게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는 순간에 지금 이 등 부위나 어깨 부위에 들어갈 모든 기능들이, 근육의 기능들이 이 등 근육의 이 흉추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치팅이라는, 예, 굉장히, 보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흉추의 활성화도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흉추를 반드시
고정시킨 후에 이 등 운동이나 등 근육이나 아니면 이 팔의 움직임으로만 조절하셔야 된다는 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이건 맞잖아, 이씨.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위를 타겟팅 하는지, 그리고 그걸 잘 보시면 되고, 정리하자면, 삼각근, 어깨 근육은 대근육이 아니라, 소근육들이 세 개가 뭉쳐서 대근육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소근육의 이제, 단위다 생각하시고요. 측면 삼각근은 오히려 버티는 운동이나 아니면 천천히 수축이 필요한 운동에 기여를 하는 근육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 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면 삼각근을 이제 길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후면 삼각근은 거의 등 근육과 같이 묶여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근육을 만들고 어깨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전면 삼각근 다 조절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BB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맞지만, 이제 근력을 기르시거나 좀 더 몸에 밸런스가 맞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축력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좀 외적인 면, 심미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몸에 이제 체형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측면 삼각근을 포기했죠. 포기했다 보다는 제 운동에는 그렇게 필요 없는 근육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전면 삼각근과 후면 삼각근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후면 사슬에 대한 이제 견고함이죠. 그러한 이제 운동에 대한 이 미를 추구하는 게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 좋고 나쁘고가 없고, 대신 이거와 저거에 대한 이제 방법론이 좀 있긴 달라요. 그래서 항상 말하다시피 바디빌더 분들이 몸이 이쁜 것이냐? 아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근력 운동하시는 몸이 더 이쁘다. 예를 들어서 체조 선수들이나 역도 선수들 몸이 이쁘다. 다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해준다고? 단호박 해달라고? 써줄까? 아니, 전혀. 안 먹어? 지금 여자친구 의뢰주는 게 안 먹어. 이득은 키우기는 이슬람이다, 제일 쉬워. 어? 오빠 지금 이거 먹고 있잖아. 측면 삼각근 운동 말해줬잖아요. 45도. 인클라인 디그리. 로우요. 측면 삼각근은 말 그대로 지금 60도랑 120도의 각도에서 있는 운동 하나. 안쪽으로 45도에 시작해서 다시 0도로 돌아오는 각도 운동 하나 해서 두 개. 인클라인 로우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운동 세 개. 운동, 이 소근육인데 세 개 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한 두 개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밀리터리 프레스나 아니면 스탠딩 프레스도 느리게 하게 되면 측면 삼각근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개. 그러니까 네, 많이 말해줬는데. 네? 아, 그리고 측면 삼각근 하시려면 이제 가동 범위가 무조건 최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만약 덤벨 위주로 했으면, 덤벨에 이 잡고 있는 평행을 유지했으면 입에서부터 아니면 약간 좀 코 위까지는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도움이 안 돼요. 요건 측면 삼각근에서 도움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서 지금 여기서 지나가는 방향 입에서 시작한다 볼게요. 입에서 시작했을 때 올랐을 때 지금 내 정수리나 아니면 이마 쪽에서 이 각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측면 삼각근이 여기서 느리게 한다는 것은 솔직히 불필요하고, 말해줘야 되겠구나. 말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느리게 하시더라도,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시더라도, 이 측면 삼각근이 또 사용되는 각도가 있는데, 얼굴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인중이잖아요. 이렇게 인중. 그러면,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어깨가 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만약에, 어깨가 여러분들 지킨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이제 최대 마지노선에 한참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리시고 요 정도까지 가동 범위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올리실 때에 이마나 아니면 이 정수리 쪽이 이제 최후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측면 삼각근이 사용되는 길이는 한 짧게는 여기 길게는 이 정도에. 그래서, 왜 말이 안 나오냐. 이 부위가 들어갈 수 있는 덤벨의 이 위치상, 지금 이 부위는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죠,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일을 해야지, 지금 여기 위에서 천천히 하게 되면, 좀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측면 삼각근을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쪽 부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느리게 하실 때는 가동 범위를 최대 넓게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예, 이러한 거. 아, 양옆으로 넓게 벌리시는 게 도움이 되죠. 아니 생각을 해봐. 이렇게 낮추는 거랑 이렇게 올리는 거랑 어느 부위에서 측면 삼각근이 더 많이 느껴요? 측면 삼각근이 더 많이 느끼죠? 측면 삼각근을 집중하시려면 넓히시는 거고, 로우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로우는 팔꿈치가 가까이 있어야 로우가 더 집중이 되죠. 광배근이 이제 몰리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리터리 프레스 100kg 하시는 분이 수축을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측면 삼각근 기른다고 느리게 하면 아예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목표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이 측면 삼각근을 기여를, 아니 측면 삼각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불성설이지. 무게가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죠. 그쵸? 그 부분을 천천히 수축하고 높은 올라갈 때 빨리 수축해도 되는 거지만, 일단 수축력이 빨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바로 이제 근력이나 아니면 순발력인데, 그 순발력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곳에서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벤치프레스 할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게 가장 이제 근력에 힘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 가장 힘든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벤치프레스 여기서 빠르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기 몸과 멀어질수록. 그러면은 근력 운동하는 사람이 나랑 얘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빠르게 미는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는 여기서부터 이 빠르게 하는 운동을 하면 누가 더 효율이 좋겠어요? 제가 더 좋죠. 그러니까 그냥 말상은 천천히 올리고 빨리게 올리면 좋긴 좋은데, 이 빨리게 올렸을 때 가장 좋은 또 효율이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편협이 아니라 좀 분리를 시킬 수 있긴 있지만 너무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그 가동범 천천히 부분 반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측면의 목표라면 맞아요. 예. 그리고 측면만 생각하는 게 맞긴 맞아요. 예, 여러분들 추천과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아, 우리 목소리 이뻐님께 자꾸 30개로. 앙! 정권 말복기. 아, 감사합니다. 허리 전반 경사인 사람은 하이바 해도 되고요. 하이바 훨씬 더 낫죠. 하이바나 이제 프론트 스쿼트가 더 낫죠. 전반 경사는요, 오히려 풀 스쿼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복압의 유지가 잘 안 돼 있게 되면 그 자세가 잘 유연성이 있어서 된다 할지라도 허리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압 운동을 좀 더 지켜주셔야 돼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죠. 근력 키우려면 횟수를 5개 정도 하셔야 돼요. 복압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스쿼트를 들고 데드리프트 하면 숨 쉬죠? 근데 숨 쉬었을 때 어디 힘이 들어가는지 빨리 몸에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어디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빨리 찾으세요. 우리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이 식스팩을 식스팩을 나오게 하는 복직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복압 압력, 그러니까 우리 배 속에 들어있는 이 압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복압이라고 그래요.